안녕하세요, 양샤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제 본계정에서 군수공장을 1턴 만에 한번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지난주에도 이 계정으로는 군수공장을 1턴 만에 클리어를 했는데 지난주는 군수공장이 조금 쉽게 나온 편이어서 따로 영상으로 만들진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은 조금 약간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하기, 좋아요 해주시면 더 많은 분비치 영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오늘 맵을 보면, 자, 오늘은 생성기가 없습니다. 생성기가 없어서 분부 HP는 14만에 38만 3600, 52만 3600이고요. 본부 주변에 방어타워가 조금 많은데,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충격탄 발사기 주변에 지뢰를 제거하고 여기 충격탄 발사기와 여기 기관포 사이에 지뢰가 있던 자리로 침투를 해서 공격을 할 건데, 여기 있는 화염방사기와 기관포 요렇게 해서 1쇼크를 하고 여기 기관포, 충격포, 여기 기관포, 여기 기관포, 여기 충격포, 충격탄 발사기, 충격탄 발사기 이렇게 해서 1쇼, 그 다음에 여기 레이저랑 여기 런처까지 묶어서 1쇼, 이렇게 3쇼이랑 여기 둔캐논 이게 양쪽에 있어서 이걸 좀 어그로를 끌어야 돼서 크리터 2방 이렇게 해서 2크리터 3쇼크 사용할 예정입니다. 2크리터 3쇼크 하면 에너지가 57이 필요한데 제 기본 에너지가 118이라서 이거는 한번 노파우더로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지뢰 제거에 로켓포 에너지 10이랑 연막을 한 6개 정도 사용해야 되고 충분히 가능할 것 같거든요. 자, 이거 한번 바로 가보겠습니다. 자, 우선 여기 강화지뢰 이쪽 가운데 4개 쪽에 딱 쏴주면 다 터지나요? 오케이, 다 터졌죠? 자, 이렇게 다 터지고 여기 내릴 때 지금 충격탄 발사기 사거리에 이게 들어가기 때문에 2연막으로 내립니다. 2연막으로 안전하게 2연막으로 이렇게 내려줍니다. 연막 안에 쏙 다 들어갔죠? 그 다음에 여기 연막 하나 더 딱 던져주면 아직 방어타워들 인식 못했죠? 자, 그 다음에 여기로 올라갑니다. 자, 여기로 올라가서 자, 여기서는 연막을 조금 넓게 펼쳐놓을게요. 이렇게 조금 넓게 펼쳐놓고 바로 본부를 찍어줍니다. 자, 에너지 76이면 충분히 딜이 나오죠? 자, 지금 여기서 이제 이쪽에 크리터 두 개 던지고 쇽, 쇽, 쇽. 자, 요렇게 해주면 자, 지금 멀리서 레이저 공격이 좀 날라오지만 본부를 지금 주카가 때리고 있죠? 오케이, 한 방 더 하면 이렇게 클리어가 됐습니다. 네, 생각보다 막 어렵진 않죠? 둔캐논이 살짝 광범위 공격으로 바뀌어가지고 둔캐논 쪽에도 제가 쇽을 칠까 생각했는데 쇽보다는 크리터를 사용하면은 조금 더 에너지를 아낄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서 이 크리터 3쇽으로 딜을 해봤는데 전투적 에너지가 되신다면 주카가 5방 정도 공격했을 때 50만 정도의 딜이 나온다면 충분히 한번 해볼만한 플레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이번 영상은 짧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